뭐야? 넌 또 뭐야? 뭐야? 어, 누가 뭐 네? 갖고 오셨어요? 와, 전복이다. 오. 대박. 왔다라. 전복이 왔어요. 요리를 해주세요. 아, 저 정말 궁금한 게 이 그 남쪽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고향에서 저런 거 올라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렇게 올려 네. 보내는 분들이. 네. 어우, 자연산. 어머. 아우, 먹고 싶다. 엄청 좋아하는데. 아우. 저게 다 뭐예요? 아니, 요즘에 그거 있잖아. 면역성 강화에다가 몸 기력 보강에 요리. 좋아하는 삼계탕. 맞다. 항상 걸쌍하게 차려줄 테니까 기대해도 돼. 음식점도 해봤었고 한식, 중식, 일식 세 개의 자격증도 있죠. 어머 자격증까지 있어. 어머 어머. 원래 그 처음 뵀대 그 식당은 네네. 뭐였어요? 한식집. 나는 쉬는 시간. 태연이하고 좀 놀아야 되겠다. 난 태연이 숙제 봐줘요. 네. 육수까지 육수 먼저 대추까지 넣으셔서 와 칼질 이게 벌써 칼이 우리가 쓰는 칼이 아니잖아요. 칼질도 그래. 달라. 이게 벌써 전문가용 달라. 칼이잖아요. 아우 어떻게 전복 웬일이야 웬일이야. 저게 제일 맛있게 저 두께가 그러니까. 제일 맛있는 두께잖아요. 진짜 어떻게? 맛있어요. 저렇게 먹고. 그리고 밑에 지금 배 깐 것까지. 오, 정말. 어, 식당용 것 같네. 이게 이제 그 닭을 여기다가. 그 삼계탕까지 직접. 아니, 이렇게 자주 드시면서 뭐가 이렇게 언성이 높을 일이 뭐가 있으시다고. 어머나, 어머나. 이야, 이거 뭐야. 어머, 버터구이까지. 아, 이거 참 큰일 났네. 이거 오늘 이야. 배가 더 고프네요, 이거. 아, 이걸. 이야. 태연 엄마. 네. 나 차에 좀 갔다 올게. 차에? 어. 어, 알았어요. 그 대신 저 설거지나 좀 하고 계셔. 와, 뭐야? 오! 설거지를 하고 계셔. 헐. 나 사무실 좀 잠깐 갔다 올게. 이걸 이래놓고 가면 어떡해요? 네? 이래놓고 사무실 가면 어떡해? 아유, 금방 갔다 와요. 이거 그냥 불은 이대로 놔요? 네, 불은 그대로 놓으면 돼요. 와. 사실 전날에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. 아, 오, 음식이 예사롭지 않네요. 저 뭐예요? 어? 어? 저게 뭐야? 아, 어? 금괴인 줄 알았어요, 순간. 금? 제가 거금 썼어요. 오. 야, 선물까지. 어휴, 이벤트까지 하시네. 이야. 예? 요것도 몰랐지롱. 저건 몰랐지롱. 제가 이제 그 전국에 그 축제를 또 기획하는 연출을 하다 보니까. 이벤트의 대왕이네. 이거 한 3년 만에 처음 해본 결혼 기념일? 좀 어색해. 결혼 기념일? 처음이에요. 아, 그래서 메뉴가 남달랐구나. 뭐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복잡해? 누구 손님이 오셨어요? 특별한 손님 제가 초대를 했죠. 아, 누구야? 에리 씨! 강아지다! 아, 아니야, 걔 무서워해? 아니야, 너무 좋아하지. 아, 그 완전? 왔어! 오, 왜 산타 할머니도 아니고? 박예리 씨. 아, 박예리 씨. 네.
방송에서 많이 뵙고 있는 네. 박유리 씨예요. 영창이시죠. 왜 꼬? 왜? 뭐? 꽃까지 사오셨어. 에이, 제가 또 다 정보를 입수하고 왔는데. 뭐? 나 애 안 가졌어. 무슨 날인고, 허니? 뭔 날이요? 우리 김종호 국장님하고 언니하고 100년 가약을 맺은. 아이고, 됐다 그래, 됐다 그래. 좋으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. 좋으면서 소리 지르시는 거 봐. 이야. 이야. 와, 대박. 와, 왜 꼬? 야. 보이? 대박! 네. 이게 뭐야? 이거 그 제가 선물의 의미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야. 이거 뭐지? 어머, 웬일이야. 꽃 이쁘다. 평상시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. 아, 저하고 이제 이게 태어난만 보면 제가 더 친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언니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어머, 뭐 내 심정 잘 알면서 뭘 마치 모르는 사람. 언니가 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니까요. 역시 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자상한 이 손길이 있으시네. 뭐 마치 자기가 사온 것처럼 그래? 어? 에리 씨가 사왔는데? 아이고. 어, 환해졌어요. 화사해졌어요. 소연아. 이야. 짜자자자. 다 됐어. 어우, 놀았어. 진짜. 와, 정말 좋겠다. 아우. 오,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.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머나. 집에 배달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? 저녁에? 저 배달해서 먹을게요. 아, 저를 한번 초대하세요. 그럼 제가 갈게요. 예. 아, 네. 좋아요. 우와. 낙지. 이야. 어머나, 낙지까지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저기 저 몰래 지금. 야, 멋쟁이 남편이시네요. 저기 신발장 저 앞에서. 안 보이게 하려고. 안 보이게 깜짝. 지금 저기서 구석에서. 조심 조심스럽게. 이야. 자, 왔어요, 왔어요. 이야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이야, 축하합니다. 불어. 불어. 자, 태연이. 자, 같이. 하나, 둘, 셋. 우와! 우와! 미치겠어. 뭐야? 야, 못 그랬어. 금장. 아까 그거. 저 뭐야? 이게 뭐예요? 돈 줘라. 진짜. 저 진짜 돈이에요? 돈을 쏘는 기계예요? 네. 돈총. 돈총. 어머나. 돈 줘라. 뭐야? 뭐야? 도피락이야. 뭐야? 이게 도피락이야. 부럽다. 이야, 저게 말로만 듣던 돈벼락이에요? 돈벼락이에요. 어머. 뭐야? 만 원권에, 5만 원권에. 이거 진짜 돈이야? 내가 봤을 땐 가짜 돈 같아. 아니, 할아버지가 있어요. 아, 할아버지 있어? 표정이 살아나셨어요. 네, 저것도 못 믿어가지고. 야, 돈벼락아, 네가 맞았어. 아, 어머. 아니, 아들까지 너무 좋아요. 자, 이제 가시죠. 내 거야. 네 거야?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나 원참 살다. 남편 만나고 이벤트 받아본 게 처음이죠. 진작 좀 해주지. 그러나 돈벼락은 좋긴 좋네요. 정말 좋군요. 와우. 아니. 다이아몬드 색으로. 이 안에 저는 아까 꽃게밖에 못 봤었는데 닭이 닭이 한 마리 들어있네요. 보양식 보양식. 남도의 밥상이 여기로 그대로 와 있구나. 오, 저렇게 평상시 노래 저렇게 잘. 와. 어우, 대단해. 그래도 목포에서 온 것 같아. 멋지게 알았어. 어디 한번 먹어보세요. 어머나. 음식하고 짝 어울리네요. 아.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두 분 결혼기념일이신데 제가 이 목포가 고향이신 이 담님의 피를 제가 먹어도 되는지. 이야, 에리 씨가 와줘가지고. 오, 진짜 맛있겠어요. 네, 전복 먹어봐. 아우, 전복. 진짜 크다, 완두 전복. 저 전복을 또 통으로 먹어보기는 처음이에요. 건배. 전복 건배. 뭐 하나씩 들고. 언니 너무 큰 거 집으신 거 아니에요? 작은 거 집으시죠. 아, 또 욕심이. 아니, 안 보여. 태연이랑 고기 들어.
아, 저 전복 좀. 전복으로 전복장. 오, 부럽다 전복장. 와. 전복은 통째로 먹어야 맛있어. 네. 살면서 체중 관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체중 관리 진짜 안 해. 웬만하면 오늘 같은 날은 돈벼락도 막 해주는데. 좋은 얘기래요. 좋은 얘기. 돈벼락보다 더 좋은 게, 더 필요한 게 건강벼락이요. 오늘 결혼 12년 만에 처음으로 돈벼락 이벤트를 해주셨으니까 올해부터는 체중 관리, 건강 관리 하시겠어요. 진짜.